받을 수가 있어요. 아, 9년이나 받아가면 벌을 받을 수 있다? 네, 네. 가정을 어떤 누군가로 인해서 이게 파괴가 된다면 그거에 대한 벌은 받는 거예요. 이번 질문은 네. 불륜, 바람 관련한 질문을 드릴 거예요. 아, 네. 네. 그러수님 정말 많이 오시죠? 네, 많이 오죠. 근데 불륜이나 바람을 피는 사람들이 진짜 정말 많아지고 있는 것 같고 거의 네. 뭐 하나의 문화가 된 것 같기도 해요. 네. 그쵸? 저는 이제 외국에서 오래 살다 왔는데 한국에서 놀랐던 게 그 휴게소 화장실 너무 깨끗해서 깜짝 놀랐어요. 호텔급이라서 향기롭고 예, 그리고 두 번째로 놀란 게 왜 이렇게 모텔이 많은 거야? 가는 데마다 모텔이 너무너무 많은 거 그게 좀 놀랐는데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점을 보다 보니까 진짜 애인이 없는 분이 없어요. 진짜 거의 다 있어요. 아니 이 사람은 없겠지 하는 데도 있고 근데 불륜으로 해서 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 불륜이나 바람하면 벌을 받을 수 있다? 네, 네. 그러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내 천생연분을 나중에 만났을 때는 그때는 어쩔 수 없잖아요. 사실상 이 진짜 신은 인간의 연애사까지 침범은 안 하세요. 예, 그렇지만 우리가 바른 마음을 갖고 바른 행동을 하느냐 아느냐가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짓는 업, 마음으로 짓는 업, 약간 이게 정신으로 드는 그런 부정 이런 거를 짓지 않으려고 우리가 사람을 안 만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사실상 이 인간사에서 신들이 뭐 바람을 피네 안 피네에 관여는 안 하지만 이 단란한 가정이 있었어. 이 가정을 어떤 누군가로 인해서 이게 파괴가 된다면 그거에 대한 벌은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을 펴서 벌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것으로 인해서 무엇은 탈이 났을 때 내가 말했을 때 진짜 자기의 천생연분과 인연을 만났을 때 이게 원력소가 되고 활력소가 되고 내가 이 가정에도 충실하면서 그래도 이 사람은 연을 끊지 못하는 거 그런 것은 이 사람이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는 벌이 안 내려오겠죠. 본인이 자신감 있게 완벽하게 할 자신이 있다 뭐 그렇다면은 뭐 바람을 펴도 괜찮겠죠? 바람이나 불륜을 피는 사람들한테는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하더라도 지킬 건 지키면서 해라 이런 식으로. 지키면 지킬 것처럼 해라 이런 말을 하기는 좀 뭐하지만은 일단은 안 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나의 이 왜 여자로 하면은 갱년기, 남자도 갱년기가 있잖아요. 내 삶에 의욕이 없고 누군가가 나를 알아줬으면 좋겠고 나를 인정해줬으면 좋겠고 그럴 때 생활에 활력소가 되고 원력소가 된다면 그렇다면 또 여자분들도 그렇잖아요. 우리야 사회활동을 하니까 그렇지만 보통 뭐 40, 50대 주부님들 너무나 아줌마처럼 그렇게 나 자신을 꾸미지 않고 자식들한테 헌신하고 또 남편 뒷바라지하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갱년기 오고 후회감 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나 자신을 잘 가꾸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면서 또 좋은 애인도 생기면은 즐거운 여행도 하시고 또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그러면서 나의 활력소가 된다면 괜찮지만 그게 그러지 않고 내 중심까지 흐려지고 내 가정까지 뒤흔들 정도로 아니면 또 잘못해서 잘못 만나가지고 막 돈까지 뜯기고 막 이런 추잡한 일은 없도록 어쨌든 간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돼요. 험난한 세상에. 아, 진짜 약간 좀 오픈마인드 그런 것도 보이시고 되게 쿨하시고 멋있으십니다. I'm pretty cool.